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올 여름에는 여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곡을 한 번도 못 갔어요. 지난번에 친구랑 한번 실패한 적도 있고요. 그래서 거의 이제 계곡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인들과 함께 계곡으로 물놀이 가려고 합니다. 일단 빅사이트까지 가기로 했고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되겠습니다. 같이 텐덤하시죠. Let's go. 여기가 어디지? 남부순환로 쭉 타고 와서 응답하라에서 나온 음마아파트 지나서 하교울역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나기가 내려요. 원래 9시쯤 비가 예보가 있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인천 지역 예보였고 서울은 지금 10시쯤에 아주 비가 올 예정이었나 봐요. 지금 집결지 빅사이트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은 홀딱 젖어가지고 미리 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빗방울 떨어지고 있어요. 빨리 이 지역을 넘어서면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빨리 달려야 돼. 나 답답해. 다들 왜 이렇게 다니는 거야? 아니 뭐 차선을 두 개씩 물고 다녀. 진짜. 기차 단속 구간입니다. 따고. 도로입니다. 따고. 비 많이 오네. 300m 동계점에서 빨리 신호. 오른쪽 도로입니다. 그렇지. 신호. 고고고. 빨리 가. 고고고. 오른쪽 도로입니다. 아우 답답하게 운전하지 말고 빨리 가. 따가워. 아니야. 따가운 정도는 아니었어. 솔직하게. 비 안 오는 구간 들어온 것 같다. 아까보다 조금 덜 떨어져요. 오예. 비 피했다. 바닥 다 말라있고. 럭키.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. 경로를 벗어냈습니다.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나 이 내비게이션 진짜. 아이폰 1년만 쓰면 이거 왜 이렇게 GPS가 엉망이 되는지. GPS 이렇게 자꾸 멍텅구리 돼가지고 1년 되는 시점에 리퍼 한번 받았는데 벌써 또 이게 허구한날 GPS가 안 잡히네. 300m 앞 가락 지하철 진입입니다. 이상한 길로 가라고 하네. 뭐야? 경로를 벗어냈습니다.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이상한 길로 가. 우회전이래. 5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경로를 벗어냈습니다. 뭐야?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내비게이션 진짜 짜증. 5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3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. 5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왜 이래? 경로를 벗어냈습니다.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내비게이션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길을 못 찾아. 경로를 벗어냈습니다.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경로를 벗어냈습니다.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거. 빨리 찾아. 경로를 벗어냈습니다.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저 왜 이러냐 아이폰. 경로를 벗어냈습니다.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내가 이 동네 쪽으로 투어 안 온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또 오게 됐는데 계곡 때문에요. 소나기를 많이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동네 와가지고 또 소나기 맞고 있습니다. 다행히도 막 빗줄기는 강한데 그냥 조금 내리자만 해요. 오히려 시원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그 우랄 바이크 사신 분이 애기 두 명 데리고 왔는데 야 대박입니다. 우랄 와 차에 차 오픈카 대박. 비 오면 막고 있는데 지금
애기들 어떡하지? 감기 걸리면? 와우, 대박. 여기 무슨 방갈로 같은 거 다 임대해가지고 돈 내고 임대하고 막 그런 건가 봐요. 여기 그냥 이동희한테 여기 신고 좀 해야 되겠다. 경기도지사. 저 경기도지사. 우리 경기도지사님 열받으면은 씨 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릴 수도 있는데. 어, 다 왔다. 주차장에 왔어요? 주차장인데? 그러면 아니 거기서 더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? 주차장에서? 올라가서 주차장에 화장실 있는 데까지 올라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? 오케이. 강현수님 계세요? 아니요, 없어요. 안 계세요? 일단은 일단 올라가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하, 우여곡절 끝에 지금 계곡에 도착했습니다. 오, 저 강아지 뭐야? 강아지예요, 개예요? 계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방갈로 하나 빌렸는데 조금 뭐 가격은 모르지만 아무튼 빌려서 그런지 돈을 낸 곳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네요. 안녕하세요. 인사해야 돼. 너 귀 뒤집어진 거 보니까 겁나가지고 그런 거지? 물어요? 집안에서 키워요? 와. 아파트에서요? 털이 윤기가 그냥 아주 잘 잡고 애가 잘 빠졌어. 물 한 경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. 나 허리 오겠네. 와, 벌써 여기인데 무릎까지 왔어요. 무릎. 나 들어가 보니 허리까지 올 것 같아. 오, 대박. 차가운 거 일단 보고. 들어갈 정도 돼. 빨리 와요. 액션 캠 타 들어가게. 우물님 빨리 와요. 액션 캠 탈게. 넘어갔다고? 아니 이런데 뒤져보면은 핸드폰 액션캠 이런 거 있거든요. 아 뭐예요? 손잡고 들어가고. 아 뭐야? 당긴 줄. 아 혼자 선크림 발랐어. 아 진짜 뭐야 남자네. 아 찍고 있는 거예요? 네. 혼자 선크림 발랐어요. 아. 저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의식해요. 아 의식 엄청하네. 의식 엄청하네. 의식 엄청하네.